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정상회담 당시에 열린 공식 환영식 영상입니다. 애국가가 울려 퍼지자 우리 측 참석자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경례를 합니다. 그런데 김태효 국가안보실 차장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김 차장이 의도적으로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 51명 공동 명의로 파면 요구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했습니다. 태극기에 대한 예를 갖추고 있는 모습을 좌우로 둘러보고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본인은 늦게나마 경례를 하지 않고 끝까지 의도적으로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하는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박 의원은 김 차장이 이미 여러 차례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 발언하는 등 친일 논란을 도마에 올렸습니다. 지난해 4월 미국 도감청 의혹을 옹호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워싱턴 선언과 핵 협의 그룹을 사실상의 핵 공유라고 언급한 점 등도 문제 삼았습니다. 김 차장이야말로 윤 대통령이 지적한 반국가 세력이란 주장도 펼쳤습니다. 친일 매국적 발언이나 태도는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반국가 세력 핵심, 반대한민국 세력의 대통령실 내 핵심, 암약하고 있는 구렁이 같은 존재입니다. 더 이상 국가안보사령탑의 일원으로 대통령실에서 또아리 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앞서 당 지도부에선 수석 최고위원인 김민석 의원이 김 차장에 대해 침략자 외놈의 후예 아니면 매국노 밀정이라며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원내대표 비서실장인 정진욱 의원도 김 차장이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김 차장의 파면 결의안 발의를 보고할 예정입니다. 오늘 몇 가지 인생에 못 보던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긴 합니다.